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최근 몇 주간 중국 각종 관영 매체 언론에서는 하나의 주제가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진영닷컴은 한국인이 먹는 김치의 99.9%는 중국산이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김치를 수입하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는 물론이고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CCTV에서도 이를 황금시간대 뉴스로 내놓았는데요. 韩国是泡菜的生产和出口大国，但是韩国泡菜进口额从2010年以来，今年受到高温天气等不利因素的影响，韩国大白菜减产，泡菜进口依赖可能将会进一步提高。我现在呢就是在首尔的新村商圈，这里汇集了各式各样的餐饮店，泡菜呢是韩国民众餐桌上必不可少的配菜，尤其像我身后这样的泡菜汤店呢，泡菜更是主要的料理食材。韩国进口泡菜中呢，99.9%来自中国。 在韩国的网购平台上，10公斤韩国本土泡菜的价格呢，在3万到5万韩元之间，约合人民币200到266元，是中国进口泡菜价格的2到3倍。 韩国餐厅呢，通常会免费提供泡菜，那泡菜在经营成本当中占有很大的比重，因此大部分的餐厅呢，使用的是进口泡菜，而韩国家庭则一般选择自己腌制泡菜，或者是购买本土泡菜。不过近年来，随着韩国农产品的价格上涨，民众腌制泡菜的成本呢也在增加，同时韩国泡菜生产企业由于食材、人工等费用上涨，上调了成品 泡菜的价格，使得越来越多的普通民众呀开始选择性价比更高的进口泡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김치가 중국 절임 음식인 파오차이의 한 종류라며 무조건적으로 우기던 중국이 선동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모든 문화들은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는 중국의 것이다라고 억지를 부렸는데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OTT 서비스는 물론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본 외국인들에게 중국의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선동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많은 해외 미디어를 통해 이미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한인 마트뿐만 아니라 외국의 일반 마트에서도 한국 기업이 만든 김치가 판매대에 놓여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에서는 시판 김치가 아니라 직접 식당에서 담근 김치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관광객도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한국 김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자신들의 김치와 한국의 김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한국 김치에 신뢰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온라인과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인이 먹는 김치의 99.9%가 중국산일까요? 이것은 완벽하게 거짓말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소비되는 김치 중 수입산 김치의 비율은 33.8%입니다. 그 수입산 김치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99.9%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국내에서 소비되는 김치의 33.8%가 중국산인 것인데 통계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여 마치 국내에서 소비되는 김치의 99.9%가 중국산이라는 것처럼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동이 성공적으로 먹혀서 중국인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뀐 선동 방식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소비되는 김치에 사용되는 배추의 주생산지가 중국이고 그곳에서 생산되어서 김치로 제조가 되니 사실상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재배되는 배추가 한국 김치 제조에 사용되다 보니 중국 배춧값에 민감한 한국인들이 사실상 중국의 무역 속국이라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이런 이론이라면 기업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둘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기지가 위치한 국가의 기업이 되는 것일까요? 솔직히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황당한 주장입니다. 한국的泡菜自己也不够吃，对，都是中国做的，韩国的泡菜啊，都是山东做的，百分之进口的百分之进口占它大概百分之大概哈，差不多40%。
在进口这个40%里面，所以就变成韩国是老早就已经它的产业结构的调整了，所以现在这是韩国吃的泡菜可能是山东泡菜，山东泡菜，对，山东泡菜，这是确有其事。이는곧한국의추석이다가오고추석이후에는본격적인긴장철이되기때문에한국인들의김치관심도가높아질때를노린중국내수용선동입니다그렇다면중국인들은쏟아지는선동기사에어떤반응들을내놓고있을까요한국김치는스턴지방의절임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는데한국인들의조상들이옛스턴지방출신입니다배추가격이오르면한국인들이김치를직접만들어먹게놔두는것도생각해봐야한다수입김치의 99.9% 가중국산이라면나머지 0.2% 는어느나라에서오는가한국인들은중국에서쌀을사다가한국에가져가서비싼값에팔기도한다고들었습니다수박껍질바나나껍질옥수수속대를한국에수출하면중국농민의경제적소득을증가시킬것입니다이제점점무서워집니다한국인들은모든것을스스로발명했다고말하고있습니다저는한국김치가전혀맛있다고생각하지않고제아이도이상한냄새가난다고했어요나는파오차이를좋아한다배추와김치공급을끊으면한국인들의하루식단이사실상마비된다한국인이가지고싶은것은김치만이아니다우리는우리문화를보호해야한다한국음식전문점에서김치로만든매운국수를샀는데집에가서확인해보니신장지역에서생산되는것이었습니다앞으로한국이김치를수입할때의연화를사용할것을제안합니다리틀코리아의그작고황량한땅덩어리에무엇이있을수있겠습니까김치가뭐가그렇게맛있다고하는지모르겠는데정말형편없는음식이다이런주장이계속되자몇몇중국유명인플루언서들은이를이용해한국을조롱하는영상을찍기도합니다오빠중국은무편캥거라평생중국정작의따발차야긍정입니다참멋집니다아니야발차이긴님맘띠맘네정샤비원따민고단연연원냠멋참멋카비원따민고연연멋차카야피중중중강진칸멋슨진내면더아이씨나씨탐파차이멋진초초멋시커브이감미야참멋총커감탄습니다아니야천천미도선제안내카감정멋슨내기참좋습니다야비중중중그리야천천문어하천만단키천천문다한초한초인미터너따뜻해잘중처한테천마뻥천차관청큰다미처예수문다아파차아파차아파차진짜내천습니다마차중차제청춘민자내가가지중큰곳천마춤인다这么快就那么大点地方맞냐지껏천년여마시고비나거라하두셋고방금영상의경우에도한국인들은아메리카노를많이마시고잠을적게잔다는사실까지더해서조롱하는데이용하고있습니다하지만최근에는중국영상플랫폼에서도불법으로한국드라마나영화를많이보다보니중국인들사이에서한국의김치와중국의절임음식인파오차이가다르다는것을깨닫는소수의움직임이있긴합니다폭염이사그라들고추석이지나면김장을하는가정에서는슬슬김장준비를하는분들이있으실겁니다저희속보이는이야기팀의팀원중한명의어머니께서도직접김장하신다고합니다물론가격적인이유로중국산배추를선택하시는분들도계실겁니다하지만소중한가족이먹는다는생각으로국산배추도한번염두에두시는걸추천하고싶습니다오늘영상을보시면서계속해서바뀌는중국의선동에대한의견이있으신가요또한시청자분들중에평소에좋아하는김치가있으신가요여러분의소중한의견을댓글로남겨주세요오늘영상이마음에드셨다면영상을주변에공유해주시고좋아요와구독부탁합니다